내가 만약에 저번 달에 잘랐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근데 다음 달에 또 왔는데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자르고 싶어.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? 그랬을 때 정확한 그 날짜를 알려주세요. 언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충이라도 한 4주, 5주 전에 머리 잘랐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들었다. 똑같은 스타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디자이너가, 그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알아요. 알아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자라는 머리카락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맞춰가지고 똑같이 다듬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